네, 틈나는 대로 문제 풀어 보세요. 자, 64쪽 보자고요. 64쪽 꼭대기. 자, 주택이네, 주택. 항상 재산세에서 주택은 조심해야 돼요. 주택. 자,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다. 주택은 인세예요, 물세예요? 물세예요, 물세. 토지만 합산하는 게 인세고 나머지는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따로따로 계산하죠. 물세는 물건가액의 세율을 곱한다고요. 자, 1번 별장과 별장이 아닌 주택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별장도 주택이니까 항상 주택 그 자체는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이유는 주택이니까. 시험은 어떻게 나와? 합산하여. 그래야 맞는 지문이죠. 구분하여. 그러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이런 거를 이번 특강을 통해서 하나하나 잡아가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이런 지문 하나를 다 잡아가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초과누진이죠. 초과누진이잖아. 주택은 별장 빼고는. 그러니까 고급주택을 따로 적용하지 않아. 고급주택은 왜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4%를 적용하지 않아요. 첫 번째 누진세율을 쓰기 때문에 최고 0.4를 곱하겠죠. 그리고 종부세로 넘어가서 불이익을 주죠. 그러니까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고급주택은 4%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3번은 다가구네.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다가구 나왔잖아.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3번 시작. 다가구 나와 있죠? 어. 공동으로 본다, 단독으로 본다. 항상 세법은 공동으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3층짜리 다가구야. 이렇게 출입문이 별도로 돼 있죠? 그럼 이거를 하나로 보면 어떻게 돼요?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잖아요. 그럼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럼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는 거야. 3, 9로. 알아들었나요? 한 번 계산, 두 번 계산, 세 번 계산해서 합치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은 서민들이 살잖아요. 그죠? 세금이 많아지면 안 하죠? 안 되죠? 그럼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즉 여러 개로 본다는 거예요. 1구. 그럼 밑에 보세요. 이 부속 토지. 자, 부속 토지는 안분해야죠? 동일 면적이라면 항상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기준이 뭐다? 면적 비율. 그럼 뭐 3분의 1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눈다고요. 그래서 면적 비율은 어떨 때만 쓰는 용어라 그랬어요? 부속 토지를 나눌 때만. 나머지는 다 가액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장에 가면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그러면 틀린 질문이에요. 그래서 부속 토지는 항상 위에 면적 비율로 나눈다. 자, 그 다음 8번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네. 자,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이죠. 자, 박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그래서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갑돌이 이러한 지역에 땅이 있어. 토지. 을돌이도 이러한 지역에 땅이 있다고요. 그럼 1차적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을돌이도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겠죠? 재산세가 나오고. 근데 이 갑돌이는 묶인 지역에 있어. 이 토지가 도시 지역 안에 있다고요. 얘는 도시 지역 밖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럼 도시 지역 안에 있을 때는 다시 한번 뭐를 계산하라? 도시 지역분 재산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재산세가 100원이고 도시 지역분이 50원이라면 합치죠?
합쳐서 총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재산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첫 번째는 오리지널 재산세. 도시지역 안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도시지역분을 다시 한번 계산하세요. 그 뜻이라고요. 이거는 단독 문제 없어요.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는 100원이 아니라 얼마다? 150원. 자,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자, 밑에 양괄호 2번 보세요. 밑에. 그럼 도시지역분 세율과 제한세율 어떻게 할 건가?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럼 기억이 뭐다? 오리지널 재산세입니다. 박스가 토지건축물주택이 과세표준에 표준세율 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오리지널 재산세예요. 그 다음 니은이 뭐다? 토지건축물주택이 과세표준에 이제 1천분의 1.4입니다. 이게 표준세율이야. 이게 니은이 뭐다? 도시지역분이라고요. 얼마만큼 표준이다? 1000분의 1.4. 이만큼 걷겠다 이거지. 숫자벨이 어떻게 돼? 114. 표준이 114에 114. 자, 그럼 보자고요. 여기 보세요. 그럼 도시지역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죠. 그죠? 그럼 표준이 114만큼 걷겠다는 거죠? 그럼 많이 걷고 싶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더. 그럴 때는 오른쪽. 제한을 뒀다고요. 50% 아니에요. 제한을 둬서 최고 1000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래서 표준은 뭐다? 114. 더 올리고 싶으면 조례를 통해서 최고 뭐까지? 1000분의 2.3까지 제한을 뒀죠. 제한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숫자별이 어떻게 됩니까? 1, 2, 3. 1, 2, 3. 알아들었나요? 이런 거를 지방세법에서는 제한세율이다.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 이거지.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그럼 재산세가 얼마가 돼? 150원이잖아. 합치면 재산세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건 재산세가 된다는 거잖아. 합쳐서. 그럼 이에는 물납할 수 있는 거예요.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고요. 뭐도 할 수 있다. 분납 둘 다 가능합니다. 아, 재산세로 분대매. 그러니까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물납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알아들었나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면 이것만 물어봐.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분납, 물납 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고. 자, 그 다음 오른쪽 9번. 재산세의 부과와 징수. 자, 여기 보세요. 항상 재산세 부과 징수는 숫자가 나오죠. 5일 날이면 며칠이 나와? 10일. 5일은 누구와 관련된 숫자예요? 과세권자. 시장군수구청장. 10일은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숫자라고요. 뒤바뀌면 안 된다고요. 자, 과세기준일은 몇월 며칠이에요? 6하나. 그래서 6하나는 종부세와 다르다 동일하다. 종부세와 동일하다 그래야 돼요. 같은 재산이니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이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하다. 같은 재산이니까. 납기. 납기 나왔나요? 자, 납기는 토지가 9월이죠? 16일부터 말일. 건축물은 7월이에요. 선박항공기 참고. 뒤바뀌면 안 된다 절대로. 그러나 주택은 주의하자. 주택은 합해서 세금을 매겼죠? 그럼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 절대로 주택 그 자체는 토지분 건물분으로 구분 안 해요.
2분의 1, 2분의 1. 단 얼마? 10만 원 이하. 10만 원 기준이 뭐야? 이하. 10만 원 이하 기준이 알아들었나요? 이럴 때는 한꺼번에 날라온다. 한꺼번에 빠르게 날라올까요? 느리게 날라올까요? 빠르게. 그러니까 7월달, 9월달 하면 안 돼요.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맑게 알아들었어요? 그럼 10만원 이하야 기준점이. 초과는? 초과가 옆에 있으면 2분의 1, 2분의 1. 알아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는 재산세를 5만원에서 6만원 내. 우리 장모는 재산세를 5만원에서 6만원 낸다고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처갓집 가지? 우리 집 장모는 재산세를 7월달 한 번만 내. 5만원, 6만원이니까 10만원 이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상한 거야. 우리 집은 재산세를 두 번 내는데 이상하다. 세법을 7년 배운 여성이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8년째 공부하고 있어요. 알아들었어요? 정신 못 차려서. 학원 속고만 살았어 지금. 한 번에 붙을 계획을 잡아야 돼요. 뭐 내년 가서 하지. 그러면 10년 가도 우리 집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특강 들을 때는 특강 듣고, 일요일날 모의고사 볼 때는 모의고사 꼭 보고. 빠지면 안 돼요. 학원에 스케줄 따라 착착 움직이면 한 번에 무조건 끝내. 다 아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심리 상태가. 그건 아니라고요. 시험.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종부세는 어떻게 가? 종부세는. 종부세랑 비교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종부세는 겨울에 내는 거예요.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항상 납기는 보름입니다. 그래도 종합부동산세는 겨울이라고요.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기, 납부기한 헷갈리면 안 되죠? 이게 정기분입니다. 정기분 고지서라고요. 그러나 모든 세금은 수시분도 있죠? 수시분. 자, 수시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죠. 있다. 시험장에 가면 없다. 틀린 지문이에요. 있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누락. 위법이 뭐예요? 세금 포탈. 세금 포탈 했잖아. 걸렸다. 수지부가 할 수 있죠. 그죠?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징수방법. 징수방법은 고지납부죠. 고지납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나요? 납세지. 항상 지방세 납세지는 물건 따라다니죠? 물건 소재지. 특광도 하면 안 돼요. 재산세 주인은 시군구니까 시군구입니다. 종부세는? 국세는 사람 따라다니죠? 국세는 어디로 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 항상 국세는 인세니까 사람 따라다녀. 지방세는 물건 따라다닌다고요. 소재지. 국세는 주소지라 그래야 돼요. 주소지. 자, 그 다음 보통징수. 자,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고지서가 날라온다. 5일. 5일은 누구와 관련된 숫자다? 과세권자. 5 고지서 날라왔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부가세는 무조건 따라 붙는 겁니다. 20%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 20% 붙는다고요. 근데 이거를 적어야 돼요. 요거 도시지역분은 20%가 안 붙습니다. 세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방교육세 20%는 오리지널 재산세의 20%가 붙는 거예요. 그럼 100원에 20%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150원에 20%가 붙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옆에 적으라고요. 도시지역분은 제외. 이렇게.
도시 지역분 포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번 시험장에 가서 지방기획세를 부과한다. 괄호 열고 도시 지역분 포함 제외 제외. 도시 지역분은 안 붙어요. 세금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 그다음 소액 징수 면제가 있죠. 고지서 1매당 세액이 2,000원 미만. 기준점이 이하 그러면 안 돼요. 미만. 기준점이 뭐라고?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죠? 옳은 지문이잖아. 미만. 이거 항상 숫자 옆에는 조심해야 돼. 이렇게 미만. 그럼 800원. 800원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 틀린 지문. 2,000원 미만에 들어가잖아. 옳은 지문. 그러나 2,000원. 2,000원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 2,000원은 미만에 안 들어가고 이상이잖아. 그다 기준점을 물어보는지 사례를 물어보는지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800원은 미만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옳은 지문. 2,000원은 미만에 안 들어가지? 이상이 되니까 틀린 지문. 참 세법은 쉬워. 미만. 이 안에 들어가니까 옳은 지문. 이 안에 안 들어가니까 틀린 지문. 미만은 2,000원을 제외하죠. 그죠? 자, 그다음. 그다음은 세부담의 상한. 이거는 별 세 개 붙여야 돼. 세부담의 상한. 근데 부가세는 종부세는 뭐가 붙을까요?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20%부터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짝이죠? 종합부동산세는 종놈이잖아. 농어촌특별세가 붙는다고요. 그럼 소액부 징수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야? 재산세. 종부세는 안 써요. 소액 징수 면제 대조는 재산세만 쓴다고요. 국세는 이런 게 없어요. 자, 세부담의 상한. 토지건축물.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뭐다? 100분의 150. 그 다음 주택은 조심해야 돼요. 항상 무슨 가격으로 계산한다? 공시가격. 공시가격을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한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주택은 서민들이 삶으로 기형, 니은, 디귿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기역, 니은, 디귿. 기역의 3억 이하일 때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일 때는 100분의 110. 6억 초과일 때는 세부담 상한이 100분에서 130. 그래서 주택은 100분의 150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토지건축물은 가격 상관없어요. 무조건 100분의 150.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몇 프로예요? 150%. 그래서 50% 올려라. 5% 올려라. 작년 대비 10% 올려라. 30% 올려라. 그 얘기예요. 그럼 서민들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우리들은 어디에 살아?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대한민국 국민은 90% 정도가 기역에 살아. 90% 정도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더라도 최대 5%만 올리는 거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서. 서민들은 대부분 기역에 살지?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고. 그럼 시세는 4억 전후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4억 전후에 대부분 다 살아요. 92%인가 통계가. 알아들었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 6억까지. 그래서 니은부터가 뭐다? 중산층에 들어가요. 알아들었나요? 니은이 뭐야? 3억 초과에서 6억이야. 그럼 시세는 뭐다? 7, 8억 전후가 되는 거예요. 7, 8억 정도. 뭐 이런 데 살아야 중산층이라 그래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중산층은 뭐다? 그냥 집 있고 빚 없고 예금 몇 푼 있으면 중산층이야. 마음이 편하면 중산층이야. 알아들었죠? 그러나 상위 그 최상층은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 편법, 여러 가지 꼼수 등을 동원해서 최상위층이 되는 거야. 이해는 아무나 될 수 없어.
그러나 노력하면 중산층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중산층이라고 꼭 돈이 많아야 마음이 부자가 돼야 돼요. 저같이. 그죠? 집안채 있고 마누라 소간색 있고 자녀 소간색 있고 편하잖아. 공부 안 해. 우리 아들도 이 여자가 웃기네 진짜. 우리 아들도 공부 최상위권이야. 학교 다닐 때 알아들었나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공부하고 연이 없는 여자예요. 아, 왜 그러냐? 그 두뇌 구조가 있잖아요. 그냥 친구 따라 막 왔다 갔다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여자 보고 공부하라 왜 떨어졌냐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2층으로 이사 갔어요. 2층은 떨어져도 안 죽어. 다리 좀 다치. 내가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나 고등학교 한번 성적 증명서를 봤어요. 처남이랑 같이 가서. 그러니까 1, 2등을 했더라고 밑으로. 자 갑시다. 그런 여자 보고 무슨 저 무리한 요구 안 하면 그냥 살림하고 이렇게 애들 잘하면 그거 행복이지 뭘 더 바라냐고요. 자, 세부담의 상한. 왜 넘기는 거예요? 홀라당홀라당 넘기지 마요. 자, 보자고요. 사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뭔 말인지 이거. 일단은 암기해야 돼요, 이거. 암기잖아. 50% 올리고, 5% 올리고, 10%, 30%까지. 잘 봐요. 직전 연도. 작년에 50만 원 납부했다고요. 50만 원 납부했다고 가정하고. 이제 계산하죠? 해당 연도. 올해 시장군수 구청장이 계산하니까 재산세가 150만 원 나왔네. 몇 페트였나요? 작년에 50만 원 납부했죠? 올해 과세권자가 계산하니까 150만 원. 몇 페트였어요? 3배. 3배 뛰었잖아. 아, 그냥 3회가 기억이 안 나면 많이 뛰었구나. 3배 뛰었어요? 그럼 150만 원을 그대로 부과하면 세금 폭탄이잖아. 그러니까 법은 뭐다? 세부담 상한선까지만 고지합니다. 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봐요. 토지 건축물이다. 가격 안 따져요. 무조건 작년에 이거 100%잖아. 여기에다 곱해. 50만 원에다가 이제 100분의 150을 곱하는 거야. 세부담 상한선을. 그럼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액은 얼마야? 75만 원. 그럼 이제 75만 원은 남죠? 요거는 없는 걸로 합니다. 아, 5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50. 99단. 5는 25, 51은 5. 결국 작년 대비 50% 올려라. 그럼 50만 원에 50%는 25만 원이지? 그럼 75만 원. 이렇게 해도 되고 5는 25. 두 개 올라갔지? 51은 5. 75. 자, 그 다음 이해면 3억이야. 원리는 똑같아. 올해 부담 말세액은 얼마예요? 얼마? 5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05. 52만 5천 원. 5%. 5는 25. 2만 5천 원 아니야. 그럼 52만 5천 원. 그게 싫으면 99단 연습하는 거야. 이거. 5는 25. 5, 0은 0. 2. 5, 1은 5. 5, 2, 5 딱 나오잖아. 나머지는 없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여기. 99단. 55만원. 나머지는 없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여기는 535, 51은 얼마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해당 연도의 고지세액이에요. 나머지는 없는 걸로 한다. 그럼 출제는 두 가지예요. 세부담 상한선. 토지건축물은 가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150%.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하나 둘 셋. 그 다음 사례.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액은 얼마냐 점수 주려고 물어본다고요. 그럼 앞에 이거를 정리해야 뒤에가 나오죠. 그래서 찍을 때는 이해를 물어보면 이해 찍고 여기에 들어가면 이해 찍고 중요한 거는 150만 원은 찍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알아들었나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재산의 가치가 떨어졌어. 그래서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60만 원이 나온 거예요. 60만 원 나왔다고요. 그럼 이럴 때는 뭐다? 75만 원보다 이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답이 뭐다? 그냥 60만 원이야. 이럴 때는 이거보다 크니까 이대로 가는 거야. 근데 이해는 이게 적잖아. 일로 가는 거야. 아, 60만 원 나왔어. 해당 연도에. 그럼 이게 75만 원이지? 그렇잖아. 그 이걸로 간다고요. 이걸로. 아, 60만 원 나왔으니까 75만 원 낼 일이 없잖아. 세부담 상한에 필요 없다고요. 근데 이해는 이게 크지? 그러니까 이해를 내고. 이해를 내고. 근데 이해는 65만 원이잖아. 근데 60만 원밖에 안 나왔잖아. 그럼 65만 원 낼 일이 없지? 그래서 이 해당 연도 세액이 뭐다? 이게 계산한 것보다 뭐다? 클 때는 요걸로 간다. 적을 때는 어떻게 간다? 요해로 가고. 크잖아. 클 때는 요걸로 가요. 적지. 적을 때는 그대로 가고. 무조건 곱하는 게 아니라고요. 곱한 다음에 이해랑 이해랑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요. 비교를 해서 적은 걸로 가는 거야. 여기서는 이해랑 이해랑 비교해서 적은 거, 이해랑 이해랑 비교해서 적은 거, 이해랑 이해랑 비교해서 적은 거, 이렇게. 아, 자고 하지 마 이거. 저게 심화 문제예요. 알아들었나요? 심화 문제라고. 헷갈리게 만들 때. 자, 그럼 종부세는? 종부세도 세부담 상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이 무조건 뭐다? 100분의 150이야. 종부세는 저런 거 없어요. 무조건 100분의 150. 옆에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부세라고. 왜 말똥말똥 쳐다만 보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뭐다? 100분의 150. 저런 거 안 써요. 일률적입니다. 자, 넘어가자고요. 자, 66페이지. 자, 3번. 납세무자의 소유권 변동신고가 나왔네요. 소유권 변동신고가 나왔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 기준으로부터 11일 이내에 빚을 걷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사료를 갖추고 신고해야 한다. 이 소유권 변동 신고는 왜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자고요. 잔금이 끝났네요. 잔금이 끝났는데 매수자가 뭐다? 등기를 안 해가요. 잔금이 끝났는데도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죠? 그러면 고지서는 누구 앞에 날라와?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라오잖아. 매도자인. 등기 안 했으니까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라오죠? 그럼 공부상 소유자는 억울하면 신고하라. 알아들었나요? 신고하면 이제 매수자에게 날라가겠지? 그럼 신고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한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납세 의무자랑 관련된 숫자입니다. 절대로 사유 발생이라면 틀려요. 그럼 동그라미 1번이 얘네. 한번 1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가 신고하는 거야? 공부상 소유자가.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알아들었나요? 칠판 봐요. 1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할 때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옳은 지문 틀린 지문. 10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는 경우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옳은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 이거는 왜 이 법을 만들었어요?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요. 세금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고 진짜 주인을 파악하려고 만드니까 세금상 불이익은 없겠죠? 그래서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할 때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신고하여야 한다. 안 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직권조사 뭐 할 수 있다? 등재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직권에 의한 등지.
그래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는 등기소가 아니라고요. 지자체니까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4번.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가산금이네.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기 이내에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고요? 가산금이부터 가산금이. 그래서 일반 가산금은 몇 프로가 붙나요? 3%. 체납된 조세에 5% 하면 안 돼요. 3%. 100분의 3. 100분의 3이죠? 다만 국가와 지자체는 과세권자죠? 과세권자는 붙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중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가산금을 1차적으로 붙이고 다시 붙이는 것을 중과산금.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몇 프로? 1.2%. 몇 개월? 60월. 60월까지 연체이자를 붙일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럼 최대 적용률은 몇 프로예요? 72%. 연체이자. 그럼 총 적용률은 가산금 플러스 중과산금은 최대 연체이자가 75%.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5년 버티면 연체이자가 750. 원금을 넘어갈 수 없어요. 한도가 있다고요. 최대 75. 원금보다 이자가 높아지면 안 되죠. 그죠? 최대 75. 원금보다 이자를 많이 거두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채업자로 전락을 해버려요. 그러나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그랬죠? 무조건 붙지 않잖아요. 2번에 제일 아래 얼마 미만? 30만 원 미만 지방세는 기준점이 뭐다? 미만. 이하 그러면 안 돼요. 미만부터는 안 붙여. 30만 원 이상만 붙인다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함께 적혀 있다. 이럴 때는 30만 원 여부는 뭘로 판단한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세목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그러면 틀려요. 세목별로. 그럼 국세는 얼마 미만? 100만 원 미만. 지금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30만 원 미만은 안 붙어요. 국세는 얼마 미만? 100만원 미만이라고요. 다르다고요. 나머지는 국세지방세 똑같아요. 가산금 규정은. 종부세를 물어보면 얼마 미만이라고 답해야 돼. 100만원 미만. 항상 국세는 100만원이요. 일명 뻐꾸기잖아. 빼꾹빼꾹 세. 빼꾹빼꾹. 그렇죠? 뻐꾸가 미안해. 삼재끼였구나. 삼. 국세는 100만원 미만. 지방세는 30만원 미만. 기준점이 이상하면 틀려요. 빼꾸기. 미안해. 미만 안 붙이니까. 종부세도 똑같아. 100만원만 다르다고요. 자, 그 오른쪽 물납 및 분납. 자, 물납은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물천지 1000만원 초과 이상하면 안 돼요. 초과. 항상 숫자 옆에는 조심하자. 초과. 이상하면 틀린 거예요. 할 수 없어. 초과. 그럼 대상은 자기관할. 자기관할 뭐다? 부동산.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과세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재산세 과세물건 하면 틀려요. 부동산만 받아줘. 과세 대상 물건 하면 틀린다고요. 선박 이런 거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울릉도 부동산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종부세는 어떻게 가요? 종부세는 국내 소재 부동산이에요. 재산세는 지자체 관할 구역에 있는. 그러나 종부세는 전국 대상이죠? 국내 소재 부동산입니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그러면 틀려요. 관할 구역에 있는 것만 받아준다. 자, 그리고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죠.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은 허가를 아니할 수 있으므로 신청해야 돼. 항상 납부 기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그래서 10일은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숫자나 5일 하면 안 돼요.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시험은 어떻게 나와? 납부 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그러면 안 돼요. 납부 기한 10일 전 끝난 날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 허가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과세권자 가는 거죠. 5일. 그래서 10일 5일 뒤집어지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 물납의 신청 및 허가. 그 다음 이제 물납 부동산을 평가해야죠. 평가. 물납 부동산을 이제 예스가 떨어지면 평가해야 돼. 평가. 항상 평가는 언제 한다. 6월 1일 연재. 높은 가액으로 합니다. 시가. 시가 표준에 가면 틀려요. 법조문이 시가. 그리고 밑에 두 녀석을 뭘로 본다. 시가로 본다. 그래서 물납 부동산의 평가는 과세 기준일 연재. 시가 두 글자가 나와야 돼. 시가 표준에 가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뭘로 본다고요? 시가로 본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12월 말일 현재 시가 그러면 틀려요. 6월 1일 현재 시가 높은 가액으로 평가를 해줘. 높은 가액. 높잖아. 시가는 시세니까. 왜? 시세도 객관적인 거는 평가 가액이 될 수 있으므로.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뭘로 본다고요? 시가로 본다. 이게 시행령이에요. 1번, 2번, 3번. 됐죠? 근데 이번 시험에 이 물납, 분납 잘 봐야 돼요, 이거. 자, 4번. 자, 4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1번, 2번, 3번도 시가로 보지만 4번도 시가로 보는 게 또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역, 니은, 디귿을 뭘로 본다고요? 시가로 본다. 그 얘기잖아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항상 기준점은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6월 1일. 몇 개월이야? 6개월. 6개월이죠. 그죠? 이 기간 안에 기역, 니은, 디귿 이러한 가격도 뭘로 보겠다? 시가로 본다. 기역이 무슨 가액이에요? 수용당하면 보상가액이 있죠? 공매당하면 공매가액이 있죠? 객관적인 가액도 시가로 보고. 니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감정가액이 있을 때는 항상 감정가액은 평균액도 시가로 보겠다. 그 다음 디귿 나왔잖아. 국가 등으로 취득. 이거 객관적이지? 이게 시세잖아. 사실상 취득가액. 그러니까 시가가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판결문, 법인장부, 즉 객관적이잖아. 이럴 때 이해도 뭘로 보겠다? 시가로 보겠다 이거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도 뭘로 보겠다? 시가로 보겠다. 그럼 여기 칠판 봐요. 그럼 여기 봐요. 1번, 2번, 3번도 시가로 보고 이런 애도 시가로 보잖아. 여기 안 볼래요? 그럼 시가가 둘 이상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 기역, 니은, 디귿도 시가로 본다. 1번, 2번, 3번도 시가로 본다 그러고 기역, 니은, 디귿도 시가로 보니까 중복될 수가 있죠? 그럼 중복될 때는 절대로 조심하자. 높은 가액 안 써요. 이 평가할 때는. 그래서 리을이야. 자, 리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둘 이상이잖아. 절대로 높은 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땡. 과세 기준료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가요. 알아들었습니까? 여기 봐요. 여기가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 시가 표준액이죠? 개별 공시지가. 근데 이 시점에서 이거를 감정했어. 그럼 감정가액이 있을 수도 있죠? 평균액. 감정가액이 있잖아. 둘 이상 중복됐잖아. 그럼 높은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뭐다? 과세 기준으로부터 가까운 날. 이렇게. 그래서 이번 시험에 심화 문제가 이거예요. 높은 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리을 조심하세요. 높은 가액을 안 쓴다는 것. 평가할 때. 왜? 항상 재산세는 시점이 과세 기준일로 따지는 세금이므로 과세 기준일에 가까운 가액으로 평가하겠다 이거지. 자, 그다음 이제 뭘로 갑니까? 분할. 분할 납부로 가죠. 분할 납부는 요건이 얼마? 500만 원 이상하면 안 돼요. 초과. 500만 원 초과다. 나와 있나요? 자, 그 다음 분할 납부 세액은 1번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의 동그라미 쳐 이하에 있을 때는 옆에 지문이 뭐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의 동그라미 초과자가 나오면 무조건 절반 절반이지? 100분의 50이야. 그리고 분할 납부 신청은 언제까지 하는 거야? 납부기한까지 하는 거야. 왜? 나누어서 내겠다는데 돈을 먼저 받는 거예요.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그러면 10일은 물납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분할 납부는 까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까지. 근데 무조건 그럼 예스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는 거예요. 자, 칠판 보자고요. 기준점이 얼마라고요? 기준점이 500만 원 초과야 분할 납부는. 잘 봐요 여기. 아까 동그라미 쳤어요 안 쳤어요? 왜 지금 치는 거예요? 이하 초과를. 자, 초과지? 기준점. 그럼 이제 1000만원 어떻게 구분해? 이하 이렇게 구분하잖아. 그럼 이제 뒤에 뭐가 나와?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 이렇게 나와요. 이하까지는 알아들었죠? 이것만 알면 끝나잖아. 500만원 초과해서 1000만원까지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한다고요. 근데 이하가 아니라 뭐다? 초과. 그럴 때는 무조건 50%죠?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뒤바뀌면 안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이게 법조문이에요. 네, 사례 문제로 갑니다. 이제. 이건 다 맞춰서 안 나와. 알아들었나요?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요. 자, 800만원 800만원이야 그럼 1번에 가요 2번에 가요? 1000만원 이하에 들어가지? 800만원은 1번에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 보여. 자, 건물분 재산세야. 건물분 재산세가 날라왔다고요. 얼마 날라왔다고? 800 이렇게. 그럼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그럼 건물분 재산세는 납기가 언제다?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그래서 7월 말일까지 얼마를 납부한다? 500. 그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이지? 45일 이내에 얼마를 납부한다? 300. 그래서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300이에요. 그죠? 그럼 45일 이내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돼? 9월 14일까지. 45일 이내라면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그럼 7월 말일이 납기지? 그럼 8월 달은 크잖아. 31. 그럼 45일이 되려면 14 더하면 되지? 그래서 9월 14일까지 납부해야 돼. 9월 13일 하면 틀린다고요. 자, 그 다음 1800. 1800이죠. 그럼 이거는 1000만원 초과되잖아. 2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7월 말일까지 얼마 내는 거야? 900. 그럼 여기 최대 얼마? 900. 똑같잖아.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얼마? 900. 그래, 역시 언제까지 내야 돼? 9월 14일까지. 이해가? 양도세라면 종부세는 똑같아요. 500만원 양도세라면. 양도세는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합니까? 분할납부 기준이 1000만원 초과야 이거 안 되는 거야.
분할 납부할 수 없어. 천만 원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럼 양도세는 기준점이 천만 원 초과지? 천만 원 초과해서 2천만 원까지야. 그럼 이제 납기 내에 천만 원 납부하고 8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가 될 때는 이제 8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양도소득세는. 재산세, 종부세는 똑같아. 그래서 시험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는 동일하지만 양도세는 기준점이 뭐야? 기준점이 천만 원 초과야. 천만 원 초과부터 뭐다? 2천만 원 이하야. 그럼 이하는 항상 뒤에 이렇게 오잖아. 그럼 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야? 80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잘 안 된다면 뭐 아직 세법 멀었다는 얘기야. 작년에 세법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어렵게 나와요. 세법 꼼꼼히 공부해야 돼. 꼼꼼히.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린트를 지금 주고 있죠. 그죠? 스스로 한번 쫙 풀어봐서 60점 이상 못 맞으면 이번에 세법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쭉쭉 풀어봐야 돼요. 자, 뒤에 한번 가볼까요? 그럼 양도세? 여러분들 뒤에 지금 5, 6월 달은 열심히 하고 계시죠? 하는지 안 하는지 알 길이 있어야지. 자, 분납 물납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요약지 126페이지 나왔잖아요. 126페이지 분납. 재산세와 종부세는 똑같아요. 원리가. 단 종부세는 다른 점이 뭐다? 분납 기간이 2개월이야. 알아들었나요? 45일은 재산세만 쓴다고요. 국세는 2개월, 2개월이요. 분납 기간이. 그럼 양도세 보자고요. 양도세는 기준점이 뭐야? 천만 원 초과잖아. 그럼 4번에 1번 나왔잖아. 2천만 원이 항상 더블 배. 그럼 1,800이니까 2천만 원 이하에 들어가지? 그럼 천만 원은 납기 내에 내고 2개월 이내에 800만 원은 분납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슈? 그래서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볼 때는 뭐다? 항상 기준점을 먼저 기억하자. 연구해야 돼요. 자, 잠시. 그럼 이제 재산세 끝났나요? 재산세 끝났네. 자, 잠시 쉬었다 자고요.